닥터 앤슬 키스라는 사람은 이 지방을 줄이는 것이 심장병 유발을 억제한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불란스나 독일은 지방 섭취가 아주 높은데도 불구하고 심장병이 극히 낮다고 하는 것이, 요즘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의 음식은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 세상에 이론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 것. 민수기 2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인간은 거짓말도 하고 인간은 후회도 하고 말해놓고 행치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 그래서 거짓말 안 하신대. 시근하지 않으신대. 인생은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를 안 하신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없던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바꾸시거나 취소하시지 않는 것이. 인간을 택해서 인간이 악하게 군다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이 악하고 비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쳐서 바른 삶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삶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경을 보고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에는 말 뜻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절대 변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된 데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이 성경을 읽 읽을 때에, 창세기를 볼 때에 과학책이든지 역사책을 읽듯이 창세기 안에서 과학적인 정보든지 역사적인 정보를 얻으려, 예를 들어서 지구가 몇천 년이 됐나 몇만 년이 됐나 이렇게 보는 것이, 지구의 과정이 어떻게 생성되었나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다르게 될 때는 창세기를 비과학적인 책이라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많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창세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시는 목적으로 선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최초로 받은 교회는 바로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다신교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러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